단서 끝난 것 같은데 한번 이 위로 올라가 봅시다. 어? 위쪽에 뭐 하나 있네? 됐어.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단서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서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아니네, 여기 아직 안 끝났네? 추가적으로 더 가보도록 하죠. 단서가 끝이 아니었어요. 잠깐만, 제가 찍은 게 맞는 것 같네요. 이거는 경로가 두 갈래인데 일단 뭐 하나라도 가봅시다. 가보면 되겠지. 가자. 밤에만 나온다는데 마지막 단서다. 위대한 짐승 함정. 위대한 짐승을 사냥하는 동안 함정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함정 설치 지점에 접근해 자원으로 함정을 만들어 보십시오. 함정에 걸린 위대한 짐승은 부상을 입거나 잠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오케이. 함정을 또 만들 수 있게 됐는데 봅시다. 함정을 만들 수 있는지. 함정 설치 하나 해봅시다. 됐어. 숨겨둔 함정으로 적을 놀라게 하며 포식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별로 좋은 함정이 아니네요.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함정이네요. 개인적으로 에디트 패치가 있다면 이 우담족은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기가 왼자족 사냥꾼과 대화하십시오. 아, 여기는 아군 지역이네. 좋았어. 당신과 좀 대화를 하러 왔어. 아니야. 아니 이 버튼이 같아가지고 이걸 하나 얻어먹네. 이걸. 어, 이런 저녁 바비를 봤나. 바사르 단단 와나 인자 차사사시 단단 쿠스파스 구아마 아이시 참샤마스. 자, 여기 분명히 자는 곳이 있을 거예요. 어? 이득. 자, 여기서 하루 자죠. 해질녘까지 자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밤에 일어나게 된다면 늑대 플러스 오소리 플러스 사자 플러스 호랑이 플러스 핏빛 검치 호랑이까지 아주 스페셜한 몸이 펼쳐질 겁니다. 저녁은 밤은 그런 곳이에요. 야생에서 함정을 준비하라네요. 이 마을을 쳐들어오나 보네요. 왔나 봅니다. 자, 왔습니다. 오! 상당히 큽니다. 자, 녀석이 저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한 대도 안 때렸는데, 난 아직, 이런, 어디 올라갈 데 없는지 봐야겠어요.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불을 붙이고, 자, 던져야겠어요. 저녁바비가 1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녁바비가 1대1로 딜교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나 죽었습니다. 자, 근데 저 때문에 마을에 불이 났네요.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됐어. 어, 미친. 어, 엄청나게 셉니다.
빠르게 치료를 해야 돼. 렌트를 줄이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했다. 야 이거 너무했어. 진짜 너무했어. 아니 야 나만 노리면 어떡해. 이건 아니지 진짜. 이건 진짜 아니지. 나만 노리면 어떡해 이거. 잠깐만 야 잠깐만 불꺼 야 불꺼 잠깐만 온 동네 불이 났어. 내가 괜히 불화살 쏴가지고 아까 불창 하나 던져가지고. 온다 무시해. 됐어. 자 이거는 내가 잡는 것보다 우리 저녁밥이로 잡는다. 우리 저녁밥 빨리 밥 먹어. 5분 만에 먹어. 학원 가야 돼. 엄마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엄마 지금 뭐 아빠 밥도 못 차려주고 말이야. 바빠. 너 빨리 학원 보내려고. 이거 뭐야? 꺼져. 자 저는 이렇게 버려두고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치료도 안 될 것 같은데. 됐어. 그렇지. 제가 여기서 어그로를 끌고 싸우게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어그로를 끌고 됐어요. 이 작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그로를 끄는 거죠. 동물이 공격하게 하고. 위험합니다. 자 그래도 녀석의 체력 계속해서 달고 있어요. 자 마을로 귀환하겠습니다. 자 가는 길에 한번 살려주고. 됐어. 버려. 이것도 그냥 뭐 모르겠지만 만들어 그냥. 자 마을에 지금 불이 엄청 났는데. 자 이거 잘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우 야 너무했다. 야 그냥 이걸로 찌르고 다니는 게 낫겠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맞서 싸울 놈들이 없네요. 오우 엄청납니다. 잠깐만 너무 강해. 그냥 같이 잡아버려 이씨. 여기까지 많이 했어. 생각보다 많이 했어. 충분히 많이 했어. 됐어. 살아남아야 돼. 이제 더 이상 고기가 없다. 여기서 왜 이걸 발견해?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팔 꺾어. 이런다고 낫는 게 신기하구나. 더 이상 치료해줄 고기가 없어. 마을 사람들도 싹 다 죽었어요. 연다! 이건 살아남을 수 있어. 도망갔어. 안 돼! 안 되겠어요. 이건 저 혼자서라도 가야겠습니다. 우리 저녁밥이가 제가 말한 대로 결국 저 녀석의 저녁밥이 됐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조졌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빨리 죽여? 안 돼. 따라가야 됩니다. 아 도망쳤어. 아 녀석이 도망쳤습니다. 이별은 한순간이네요. 마을도 파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일용한 양식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진짜 불을 질렀던 게 좀 크긴 컸네요. 그래도 제가 지른 불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달더라고. 아까 봤는데. 자, 지금 중요한 게 고기가 없어. 저 고기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빨간 잎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저녁바비를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자, 저녁바비는 제가 빨간 잎을 계속해서 딴다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죠. 이건 본격 노가다 게임이에요. 야생에서는 무조건 뭐라든 무조건 노가다입니다. 특히나 이 파크라이 같은 게임은 무조건 노가다 게임이죠. 이번 작품은 좀 덜한 게 사실이지만 하다 보면 결국 빡쳐요. 자, 여기가 마을인데 고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고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고기를 챙겨 나오죠. 됐어요. 자, 여기서 하룻밤 자면 되겠는데요. 과연 이번엔 녀석을 잡을 수 있을까요? 동물 가죽이 없어. 미친. 이런 것도 주네. 이득이네.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정을 여기다 설치했었는데. 됐어, 함정 설치해. 함정 여러 곳 설치할 수 있어. 그래, 함정을 설치한 다음에 계속 때려버리는 거야. 그래, 그렇게 가자. 나만 살면 깰 수 있어. 뭐야? 고기야? 여기서 또 이게 귀찮게 하는 늑대가 나왔네요. 어디서 감히. 지금 호랑이 잡으러 왔어, 이 자식들아. 호랑이 잡으러. 뭐야 재규어야? 귀찮은 자식들. 자, 이제 좀 쉽니다. 해질녘까지 가죠. 자, 피를 반을 깎았기 때문에 함정을 더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밤은 유튜브니 초콜릿 7개 고맙습니다. 역시나 이 영상도 조밤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과연 이번에는 저녁밥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과연 녀석이 바로 올 겁니다. 함정을 준비하라네요. 함정 준비했어. 들어와봐. 여기 있자. 이쪽에 있자. 온다. 함정 설치했잖아. 뭘또 함정을 설치하래. 왔어. 근처에 녀석이 있어요.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왔어요. 저기 옵니다. 우리 발견했어요. 일로 분명히 뛸 거예요. 자, 녀석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검지 호랑이가 여기서 걸렸습니다. 지금입니다! 무조건 때려야 돼요. 녀석이 놀랬죠. 엉덩이를 보일 때 무조건 쑤셔야 됩니다. 동물이 엉덩이를 보여준다는 걸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아! 이렇게 다섯 번만 하면 잡을 수 있겠네요. 자, 바로 함정을 바로 설치합시다. 됐어. 야, 지금 온다. 이거 온다. 와. 아니야. 버튼이 같아서 네가 여기서 귀요미 받으면 안 돼. 저녁 봐봐. 우리 저녁밥 세트 된다. 너랑 나랑 다 돼. 왔어, 녀석이 왔어요! 아, 함정은 하나밖에 설치 못했는데.
우리 저녁밥 이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자, 여기다 함정 설치. 됐어. 꼈어요.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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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녀석이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자신도 얼마 없다라는 건 지금 알게 된 것 같죠. 정말 기모짜네요. 저렇게 도망갈 줄이야. 저희가 저희 저녁밥이 이번에는 저녁밥 먹으러 갑니다. 좋아서.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니들이 여기서 끼면 안 돼. 니들이 여기서 끼면 안 돼. 꺼져. 좋고요. 계속 추격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도망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저녁밥이 잡아야겠네요. 자, 지금 핏빛 송곳니 검치 오라기 체력이 조금씩 반짝반짝 거리는 거 봐서는 엉덩이를 긁고 가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따라가기에는 너무 멀리 갔네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북쪽으로 간다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끌면 안 될 텐데. 어? 저희 저녁밥이가 놓쳤어요. 제 옆으로 소환됐어요. 이건 어떻게 가라고. 오케이. 야, 검치호랑이가 이렇게 도망갈 줄 몰랐습니다. 자기도 살려고 호랑이 체면을 버리네요. 우리에 있는 핏빛 송곳니 검치호랑이를 사냥하라는데? 우리? 근처에 있다는 건가? 잠깐만, 저 고마냐? 이건 고마냐? 아, 이거 돌이야. 이거 돌, 고미 아니라. 이 근처에 굴이 있는 것 같아. 굴로 들어간 것 같아. 이거 봐. 이런 소리 났어. 어, 이거 봐. 제 말이 맞았습니다. 핏빛 송곳니 굴이 있습니다. 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여기입니다. 이 안에 있어요. 지금부터는 불을 붙이며 가도록 합시다. 어차피 녀석은 피가 얼마 없어요. 제가 왔다는 건 눈치채도 괜찮습니다. 에이, 스탑. 스탑. 컴온. 잘했어. 우리 저녁밥이한테 밥을 줍니다. 밥도 주고 쓰다듬어주고. 약간 표정이 좀 무섭네요. 뭐야. 화살도 손이 뜨거워지는구나. 계속해서 불을 붙입니다. 자, 가는 길에 템들도 좀 먹고. 너무 많네요 템이. 나올 때 먹겠습니다. 가방도 가득 찼어요. 잠깐만, 여기에 덫을 건설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는 녀석이 온다라는 거지요! 녀석을 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길들일 수 있게 됐네요. 이제 길들일 수 있게 됐어요. 핏빛 송곳니 검치 오라기를 길들이기 성공하셨습니다! 야옹아 이리온! 도전과제 완료! 근데 왜 이렇게 내 몸이 타? 왜 이래?
왜 계속 타? 어, 잠깐만. 자, 지금 괜찮아요. 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살 거니까 어차피 이 집 태워도 됩니다. 저 이렇게 오늘 태우는 거 좋아할까요? 육룡이 나르샤도 아니고 무조건 다 태워버리네. 일로 나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검치 호랑이를 얻었습니다. 일로 가도 어디 나가는 길이 나올 텐데. 저녁바비는 자동적으로 이제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즐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뭐야, 아이템 하나 먹었는데 왜이래? 왜이래? 나 뭐 왜이래? 뭐야? 가만 있어봐. 아니 낑김? 자, 지금 제가 제가 호랑이의 먹이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에 묶여 있는 것 같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빠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었네요, 그 좋은 기능을. 정말 좋은 기능이죠, 빠른 이동. 와, 많은, 정말 많은 지도를 지금 알아봤. 미친, 맵이 끝이 없어. 도대체 이 게임은 맵이 얼마나 큰 거야. 맵이 정말 미쳤네요. 호랑이를 가지고 간다면 큰나무 성체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문제가 이 근처에는 웨이를 찍어둔 데가 없어서 웬만하면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빠른 이동 지점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없는데 지금 빠른 이동이. 웬만하면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하필이면 여기서 낄 줄이야. 뭔가 이상합니다. 여길 오라 그랬는데 없어. 뭔가 다른, 어? 뭐지? 왠지 날 먹으려는 것 같지? 느낌이? 뭔가 지금 렉이 심하게 걸렸어요. 같이 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게 봅시다. 얘는, 얘도 못 가. 호랑이 때문에 꼈네요, 지금 보니까. 둘이 지금 꼈어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이건 가야겠네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한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집으로. 잠깐만, 큰 흉터곰 사냥. 진정한 야수의 지배자가 되려면 큰 흉터곰을 길들이십시오. 사냥 난이도 매우 어려움. 이게 또 땡기네. 일단은 집으로 갑시다. 만약에 이 게임이 동굴에서 빠른 이동이 안 됐다면 저는 지금 아마 마더는 아니겠지만 제작진들에 대한 상당한 욕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됐어. 자, 템이 많은데 좀 챙기죠. 템이 정말 많네요. 템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을 하나 업그레이드 하나 할 수 있고요. 오소리가 좀 많이 얻었습니다. 타카르 동굴 하나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죠. 이로써 타카르 동굴은 풀업이 되겠네요. 됐어. 내가 여기 풀업 시켜주러. 뭐야, 카루시잖아. 잠깐만, 북쪽 검은 마을 두 개만 있으면 여기도 업그레이드 가능해. 더 있나 보고 와야겠군.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멀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사냥만 나가고, 그리고 여기 건설을 한 명한테 시키는 거죠. 마치 부부처럼. 아, 타카르 동굴 여기였냐? 아, 여기였네요. 강화가 여기였네. 제대로 찾아왔네. 매첸 사는 곳을 그냥 강화하면 됐었어. 원주민들이 상당히 기모지합니다. 경험치 3000. 자, 기술 포인트를 보자. 와, 기술 포인트 9포인트나 있습니다. 야수 타기, 검치 호랑이나 핏빛 송곳니 검치 호랑이를 탈 수 있습니다. 좋았어! 야, 바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배워보자. 이제는 길들일 수 있는 동물, 검치 호랑이 갈색곰 미끼를 사용해 길들입니다. 이것도 배워야겠지? 올빼미는 벌침 폭탄, 광란 폭탄, 불 폭탄을 떨어뜨릴 수. 이거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아, 벌써 뭐 했다 포인트가 2밖에 없어요. 이럴 수가. 개가 좀. 몽둥이나 창 조준 시 흔들림이 현저히 줄어든다. 오케이. 필수. 세모 버튼을 눌러 무기를 바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며 질주하는 동안도 마찬가지다. 오케이. 필수. 역시 링게는 벌 때와 다르게 쓸 때는 한순간이죠. 버는 건 몇 시간, 쓰는 건 1분. 잠깐 호랑이 타기 전 잠깐만 불붙었어. 자, 아까 뭐였지? 이거였나? 북쪽 찰흙이었나? 아까 무슨 붉은 돌이 필요했던가? 뭐가 필요했었지? 북쪽 검은 돌? 북쪽 바위? 보자. 이건 남쪽, 북쪽 찰흙, 북쪽 이건가 본데. 검은 바위. 여기서 한 이 정도 됐어. 하나 이제 강화할 수 있을 거야. 됐어. 카루시 오두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네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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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노시. 다 갖고 가면 안되지. 내가 그만큼 아이템이 안 먹어지잖아. 자, 이 경험치로 또다시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수집시 희귀한 나무 돌 갈대를 더 많이 찾을 확률 높인다. 오케이. 노가다 때문에 아주 죽겠어. 자, 동물 한번 타보자. 가자. 우가 타기 좋은 짐승이다. 네모 버튼 누르면 자동적으로 탈 수 있게끔 되네? 좋았어. 좋았어. 우리 핏빛 송곳니 이름 뭐였냐? 호랑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타야지. 어, 됐네. 여기 됐어. 오! 드디어 탔어. 와! 야, 빨라 빨라. 오! 파괴력이 미쳤습니다. 이렇게 저와 우리